코리안 락스피릿 영숙을 소개합니다. 야, 세게 내겠다. 오, 반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세훈 씨도 지금 입가에 미소가 가시질 않아요. 네네. 아니 뭐 테크놀로지가 들어갔다고 하지만 굉장히 기운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숙입니다. 영숙이가 지금 많이 떨고 있습니다. 많이 떨고 있어서 우리 그 영숙 씨의 프로필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요 29세입니다. 붐 엔터의 매니저로 일을 하며 뒤늦게 락에 빠져 남몰래 러커의 꿈을 키운 숨은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락스피릿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락킹한 노래들을 불러주실 것 같은데 얼굴은 너무 여성스러워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유나 씨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유나 씨? 예. 예. 아, 감사드립니다. 지금 영숙 씨 좀 많이 긴장되세요? 아, 왜냐면 저는 매니저로서 항상 연예인분들을 보필하고 무대 뒤에서 항상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갑자기 무대 위로 오를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긴장이 되고요. 아, 네, 여기서 떨어지면 저는 또 제 일을 하러 빨리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좀 긴장돼 있대요. 아니, 에이몬트 씨. 네네. 우리 에이몬트 씨는 지금 옆에 영숙 씨가 보이잖아요. 보이죠. 본캐가 나요, 부캐가 나요? 아, 저 한숨으로 뭐 답을 대신해도 될까요? 오케이. 예. 예, 충분히 답이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성격구나. 저희한테 혼나는 게 나아요? 영숙 씨한테 혼나는 게 나아요? 지경 씨한테 혼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쵸? 예. 네. 뭐 매니저 하다 보면은 회사에 뭐 아이돌들도 많을 텐데 뭐 어떤 커버 댄스 같은 거 좀 있나요? 영숙, 커버 댄스 있습니까? 무조건 있습니다. 아, 그렇지. 지금 뭐 이제 가수로서의 준비가 완전히 됐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뭐 핫한 아이돌 분들이 많은데 그럼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아무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핫한 4세대 아이돌 중에 아이브 커버 어떻습니까? 아이브 음악 큐. 에이몬트는 그냥 계속 같이 해주네요. 자기 매력 발휘를. 자, 우리 에이몬트는 옆에서 영숙 씨 춤을 봤는데 어땠어요? 움직임이 일단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긴장이 되는데 그래도 이 자리를 제가 지킬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확신합니다 하고 옆을 보질 않네요. 예. 자, 우리 영숙 씨는 노래 준비해 주세요. 아셨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생 리셋 재대비쇼 스타 탄생 코리안 락스피릿 영숙이 부릅니다. 하연우의 모이라. 아유. 소리 부스 거라 우이
뭐야! 아, 영수 씨 이제 노래 마무리 했는데 어떻게 잘한 것 같아요? 무슨 정신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력했습니다. 에이몬트 씨가 옆에서 볼 때는 우리 영수 씨의 락 스피릿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일단 상당히 뜨거웠고요. 뭐랄까 온전히 그 열정이 느껴졌어요. 가수가 되고 싶다는 열정이 확 느껴졌다랄까. 그 인터뷰할 때는 되게 수줍은 모습이고 무대는 또 굉장히 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계속 이렇게 막 손짓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네. 터프한 천사 같다. 약간 그런 거친 천사 같다. 네, 그런 느낌 좀 들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퍼포먼스는 특별히 이제 매니저에서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본인 그 카니발 의자를 띄워온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앉아야만 노래가 나온다고 그래서 아 변속 기어를 만진 건가요? 저희 부멘터도 오토매틱이에요. 스틱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저렇게 노래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내공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시원하게 노래하는 걸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서 되게 좋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시원하고 네, 또 속이 뚫 뚫렸습니다. 그렇죠. 스트레스까지 네. 좀 풀리는 네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전반부보다는 저는 리듬이 나왔을 때 이분의 진가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 끝까지 클라이막스를 올려야 될 때 할 때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 밀고 가는 힘을 보고 아 뮤지컬에도 되게 잘 어울리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